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정화동에는 또 예. 작업실이 있고 여기는 예. 또 전시실 겸 또 이렇게 예. 수장고가 있다 그죠? 예, 예. 예. 정말 여기 와보니까 그림들이 많이 있네요. 지금 앞에 있는 이 그림은 예. 지금 아주 뭐 대작인 것 같습니다. 예, 저건 이제 천호 변형입니다. 네. 동해안입니까? 예. 네. 제가 동해안이고 일찍 국포중고등학교 근무를 했거든요. 아, 거기 근무하실 예. 때 이제 만든 예. 작품이다, 그죠? 그때 느낌을 이제 받아가지고, 네. 이제 자료를, 사진 자료를 구해서 이제 작업을 작년, 재작년 때, 네. 한 1년 동안 그렸습니다. 아, 제 작품을? 하루에 4시간씩 해가지고, 이제. 아, 1년 정도의 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네, 걸렸습니다. 여기에 있는 작품들은 대부분이 유화입니까? 예, 전부 다 유화입니다. 네. 예. 유화는 계속 수정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점이 그렇죠? 참 좋아요. 네. 그리고 또 오래도록 이렇게 그림이 변하지 않고 네네. 네. 다양한 색상을 낼 수 있어 좋고요. 네. 그래서 이 서양화 화가들은 이 유화 오일 페인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이 작품은 이제 완성이 된 겁니까? 예, 완성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작년도에, 재작년도에 그 우리 그 안동 박물관 그 별과 미술관이 있습니다. 네네, 예. 거기서 전시를 했어요. 아, 했습니다. 네. 유화는 이렇게 그려놓으셨다가 또 나중에 또 이렇게 마음이 바뀌면 또 다시 예, 또 수정도 하기도 합니다. 예, 예. 그죠? 그때그때 예. 그때 따라 또 영감이 예, 틀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네. 아, 여기도 보니까 지금 많은 그림들이 예, 지금 전시가 되어 태백 설경인데. 아, 태백입니까? 예, 1993년도에 네. 이제 그 도전에. 네. 해가지고 이제 서영화 부문의 최고상을 탄 겁니다. 아, 예. 정말 운치 있는 예, 그림이다. 그죠? 이때는 이제 설경을 많이 했어요. 네. 여기 태백 설경입니다. 자, 여기도 설경이다. 그죠? 예, 예. 예. 그럼 이런 그림을 그릴 때는 현장에서 이제 스케치만 해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예, 와서 이제 예. 작업실에 와서 이제 예, 작업을 합니다. 소품은 이제 만듭니다. 소품을 네. 큰 작품 만들어가지고 네. 가져와서 사진과 참고를 해가지고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죠? 예. 이건 이제 학과산이고요. 아, 요건 학과산입니까? 네. 제가 그 북부중학교에 예. 한 1년 근무했어요. 네네. 학과산이 자주 갔었어요. 네. 여기 보니까 또 제이비원 예. 미륵불이 있네요. 예, 미륵불. 예. 여기 이제 이거는 또 의의가 있는 게 네. 성주불의 첫 시발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감식해가지고 예, 예.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주불의 고향이고 예. 소시의 고향이잖아. 그게 그죠? 네, 정말. 이게 미륵불을 상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느낌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 인상을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네. 네. 이런 작업 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 그죠? 네, 이것도 뭐 한 서너 달씩 걸렸습니다. 네. 이렇게 좀 대작을 하려면 힘이 들지 않습니까? 예, 네, 뭐 그런데 또 나중에 마치면 또 그 보람이 있으니까. 또 기분이 네. 좋고, 그죠? 작업할 때는 좀 힘이 들지만. 이거는 이제 그 캄보디아에. 아, 외국 시엔립 시티라고 있습니다. 네네. 예, 네, 거기 가서 제가 네. 캄보디아의 이제 앙코르와트도 좋지만 요 시엔립 시티도 굉장히 좋아요. 예. 네. 지금 또 나무 농공단지 안에 또 이런 예. 전시실이 있으니까 여기에 또 관계되는 분도 여기 좀 구경을 많이 오시겠네요. 예, 들어오면 그렇죠? 이제 오신 분들 있습니다. 우리가 농공단지 그러면 흔히 예. 공장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주 색다르게 농공단지 예. 안에 이러한 전시관을 또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만드셨다. 그죠? 예, 그렇죠. 지하창고 같네요. 예, 예. 좀 그 공단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여기 와서 예, 잠시 좀 이제 힐링을 예. 할 수 있다. 그죠? 예. 어떻게 여기에서 이렇게 만드실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 있는 분이 우리 그 그림의 회원입니다. 아, 회원입니까? 그래서 이제 아, 그렇구나. 자기 공간 사용하길래 저도 네. 좀 사용하자고 그랬습니다. 아, 그 전번에 봤듯이 그 구미에 예.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서 네. 그림과 이제 부탁을 했어요. 예, 그 별점을. 예. 그래 그 중에 300호를 그리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장소가 안 나요. 네네. 그래서 이 장소 빌려가지고 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정말 남원농단지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귀중한 보물이 여기 들어왔네요. 그죠? 좀 삭막한 세상에서 이와 같이 우리의 예술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생겼다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가족들입니까? 예, 여기 2017년도는 제가 7순위 때였어요. 아, 7순위 때? 7순위 기념으로. 아, 선생님 7순위 예, 기념으로. 가족들을 그립니다. 아, 가족들을요? 예. 아, 정말 의미 있는 사진이네요. 그림이네요. 예, 이제 저는 그 이제 딸이 셋이에요. 아. 그리고 아들이 하나입니다. 네. 이건 둘째 딸이고. 둘째 딸이고. 네. 이거는 첫째 딸. 네. 네. 이건 저
늦둥입니다. 아, 늦둥이고. 얘가 고3 때 나왔어요. 아, 고3 때 나왔어요. 네. 지금은 이제 28인데. 네, 네. 우리 집 사람이고. 네. 이제 저거, 여기는 이제 셋째 딸. 네. 예. 네. 아, 정말 가족을 이렇게 그림으로 또 표현해 놓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이제 뭐 기념을 위해서 뒤에다가. 네. 사람 모습을 많이 해놨지, 그죠? 예, 예. 예, 2017년도에. 네. 우리 그 국민들 중에 우리 가족. 아, 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죠? 아직도 멀었는데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아, 계속 그리고 있는 중입니까? 현재 진행입니다. 계속 그리니까. 네. 아, 이거는 이제 요하다, 그죠? 이 저와 같이 그린 건 작가, 이 주인 아, 작가의 그림입니다. 아, 작가의 그림이다, 그죠?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네. 그리고 있습니다. 네. 아, 요하로 이렇게 세밀하게 표현할 네. 수가 있네요. 아, 정말 많은 작품이네요. 아, 상원사 계곡이요? 저게 이제 러시아에 갔을 네. 때 목동의 모습입니다. 예. 백악산에서 이제. 예. 여기는 우리 가까운 진보. 아, 진보예요. 진보, 옛날 이제 진보입니다. 네, 네. 이 당시는 뭐, 그 90년도. 네. 그리고는 이제, 공연이고. 여기가 보니까 옛날 농성의 어느 아, 마을이에요. 마을에 이제 경운기가 네. 있네요, 지금. 네. 교회 마을에서 경운기하고 눈이 있는데 굉장히 그 골목길 재미가 있더라고요. 네. 경운기도 고장난 경운기 같아요. 그렇죠. 이거를 도전에 내가 특선했습니다. 네. 정말 훌륭하신 작품을 네. 많이 만드셨네요. 그러면 이제 해외 갔을 때 이제 네. 사진을 찍어서. 네. 여기는 이제 스페인에. 아,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성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스페인은 성당이 많지, 그죠? 네. 회인사. 네. 네. 좀 뭐 평생을 그린 작품이시겠네요. 여기는 작품이, 그죠? 네. 선생님의 어떤 살아있는, 이제까지 살아온 역사가 네. 숨 쉬는 그러한 전시실이다, 그죠? 정말 네, 그렇죠. 저기 일생이 다 여기 그렇죠. 여기 다 남겨있지, 그죠? 정말 작품이 천여점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천여점을 좀 제대로 된 전시 공간에서 전시를 네. 하면은 또 많은 시민들이 또 감동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공간이 좀 바로 빨리 마련이 돼야 되겠다, 그죠? 예,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나무농공단지 안에 예. 이 지하 유휴 공간을 이렇게 활용해서 전시실로 쓴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예, 여기는? 여기 이제 그 장년가에 그린 예, 아, 뒤쪽에 예.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울진 후퍼. 아, 후퍼입니까? 네. 여기도 대작이다, 그죠? 네. 이런 그림을 그리려면 큰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네, 그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큰 작품을 손댈 때는 여기서 안 되고, 네. 그 미술관에 저 파도 그림은 그때 전시해 놓고, 네네. 저녁에 사람들이 왔습니까? 밤에 그렸어요. 아, 밤에 그린다, 그죠? 네네. 너무 막 거리가 안 나와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리신 작품들이다, 그죠? 네. 한 몇 년 정도 지금 그림을 그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유화를 본격적으로 한 건 78년도고요. 78년도부터 네, 그림을 네. 본격적으로 한 거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네. 아, 좀, 원래 좀 그 타고난 소질이 좀 계셨다, 그죠? 어릴 때부터 뭐, 하시는 거니까 열심히 그렸습니다. 그렇죠. 아, 농공단지에 와서 또 이러한 그림을 보게 되니까 또 감정이 색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시실 그러면은 어떤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네. 어떤 대규모 전시실에서 볼 수 있는데 농공단지 지하 공간에 와서 또 이런 그림을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 농공단지에 네. 계시는 임직원들은 정말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그림 많이 그리셔서 우리 시민들 또 국민들에게 항상 아름다운 에너지를 전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